안녕하세요. 먹튀 조사원 백아스입니다. 먹튀 조사 진행 중에 황당한 먹튀를 하고 있는 반도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12월 3일이고 롤링 200%에서 당첨이 된 뒤에 환전 신청을 눌렀는데 진행 중인 배팅이 다 끝나고 나서 환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배팅한 게임이 당첨이 돼서 337만원 다시 환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환전은 안 나오고 고객센터에서 잠수를 타네요. 텔레그램 하니까 답장 와서 한다는 말이 환전 직원이 자고 있다면서 기다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건지 3년차 메이저 사이트라고 홍보하고 있던데 오픈한 지 3일 된 것 같은 운영을 하고 있네요. 마지막은 IT 탈퇴시키고 먹튀하는 거지 같은 곳이니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튀 사이트 정보를 더 알고 싶다면 구글에 vegas.com 검색하신 뒤 확인하시고 다른 곳에서 먹튀를 당하셨다면 베가스 커뮤니티로 먹튀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 제보를 하시는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허위 제보한다면 영구 탈퇴 대상이 되니 진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베가스는 먹튀 사이트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먹튀 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